우리가 반응을 한다라고 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이제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모든 반응물이 모든 생성물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대신에 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느 정도 농도가 일정하게 다다라는 순간이 있게 되는 거죠. 이런 상태를 우리가 그 화학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화학 그 평형 상수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화학 평형에서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의 어떤 농도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그 대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평형 상태에 해당되는 부분에 도달했을 경우에 반응하지 않고 이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일정한 양을 가지고 있을 때의 그 분석물의 양을 계산을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오차를 계산하는데 이러한 평형 상수식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이 진행됐을 때 NO2하고 NO2가 반응을 했다. 그러면 어떤 용기 안에서 처음에 NO2만 있었다. 반응물질의 종류만 있었다. 하면 이 반응물질이 점점 이제 감소하게 되고 생성물질의 농도는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일정 농도에 도달하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농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. 아래에 있는 식과 이그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H2O하고 CO의 반응에서 이 반응물질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생성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여기에서는 농도 변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의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이 화학적인 평형 위치에 도달하고 있는 그 부분은 도달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하고는 무관하다. 경로에 무관하게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치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형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쓸 수가 있습니다. 변형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 일반화학이나 다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걸로 치자면은 그 외부의 스트레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. 즉 르샤틀리의 원리를 여기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온도나 또는 압력 또는 농도, 이거는 반응물의 농도도 되고 생성물의 농도가 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변화를 주었을 경우에 변형력이 가해진다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되면 변화가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화학 평형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변형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이론에 의한 것이 바로 화학 그 르샤틀리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압력이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의 위치가 이동이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르샤틀리 원리를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. 또 반응물에서의 그 반응물질이나 생성물질의 양, 즉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물질, 첨가된 물질이 소모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반응에 참여한 반응물이나 생성물에서 이게 양의 어떤 종류의 양을 변화를 시켰을 때 평형 이동을 우리가 질량 작용 효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질량 작용 효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 질량 작용 효과다 라고 한다 그랬죠. 그래서 이거는 반응계의 반응물이나 생성물 중에 어떤 걸 하나를 첨가했을 때그 평형의 위치가 이동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리고 이제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. 동적 변화. 그래서 이게 평형이라고 해서 다 꼼짝마 하고 이제 스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이나믹하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반응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화학 평형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.